오늘 아침 돌배 박사 모처럼 조용한 시간 남편이 돌배 농원으로 예초기 가지고 일꾼 아저씨랑 풀 깎으러 갔어요. 풀을 미처 못 잡아서 그랬는데 지금 시원해져서 그래도 가을이지만 잡는다고 아침부터 갔더니 제가 시간이 많이 나네요. 저는 안 따라가도 되니까 일꾼 오는 날은 저는 조용히 집에서 점심 준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서 갔더니 백일홍 꽃이 예쁘고 한참이더니 요즘에 나비들이 엄청 많이 날아오더니 꽃들이 예뻐서 제가 이 꽃 보는 재미로 사는데 바빠서 어떤 때는 꽃도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꽃 보러 나왔어요. 근데 아직 나비는 안 날아다니네요. 그래서 뭐 비는 온다는 예보는 있는데 오락가락을 하니까 그 짬에 일들 하느라고 오늘 남편은 예측해 가지고 농원에 갔더니 저만의 시간이 왔습니다. 꽃이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지하실 가는 길에 심어놓은 백일홍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매일 이 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지하 숙성실 가려면 이 길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 옆에 제가 꽃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꽃길. 그래서 영상도 일할 땐 바빠서 못 찍어요. 잠깐 찍는데 오늘 남편 잔소리 안 하니까 제가 꽃 시커먼 보고 있어요. 예쁘죠?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예쁜 정원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부러운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 돌배밭 옆에 짬짬이 제가 심어놓은 꽃이나 봐야죠. 이거 들리는 음악은 우리 유신 비타민님이 저한테 긴 영상 보내준 건데 제가 항상 조용히 혼자 있을 때는 이거를 제가 틀어놔요, 방에서. 그러면 우리 신랑이 만들어 놓은 저희 스피커로 저희 뜰에 매일 이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비타민님 이 자리를 비워서 항상 감사해요. 이제 바쁘다고 우리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비타민님이. 이 버베라 꽃이 이만큼. 그래도 제가 매일 오고 가면서 눈길을 주고 있는데 바쁠 때는 못 봐요. 못 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남편이 없으니까 시간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꽃 구경 하세요. 꽃 구경. 근데 우리 유치 눈에는 안 예쁜지 몰라도 저 눈에는 엄청 예뻐요. 여기도 있고, 아, 여기는 또 저희 여기 미니 정원에 아주 작은 이 돌배, 이거 뭐냐면 돌배나무 분재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똑 떨어졌네. 여섯 개 달렸었는데 요만하죠? 근데 여기 결국은 돌배에 또 하게 되네요. 꽃보다 말고. 돌배가 이렇게 익어서 아침에 하나 떨어졌더니 지금 제가 건드렸더니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키가 한 50cm? 분재로 키우고 있는 저희 돌배나무. 꽃 얘기하다가 또 왜 돌배 얘기는 또 왜 하는 거야, 그치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독대 미니 장독대. 우리 집 다 이제 외우셨죠? 우리 집 다 외우신 우리 이친들 오늘 아침에 꽃 구경 다시 한번 더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 장독대예요. 어렸을 때 이런 풍경 보고 자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 뒤뜰에 있던 장독대 이렇게 흉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채송화도 아직 필 시간이 안 돼서 아직 안 펴졌네. 채송화가 몇 개밖에 안 남았네. 오, 양갱이 일로 와. 우리 양갱이는 아빠만 어디 가면 아빠 찾아다녀요. 저거 울고 다니네. 너 왜 울어? 엄마도 있는데. 얼마나 여러움을 타는지 아빠가 매일 아침마다 만져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바빠서 밭에, 저 위에 밭에 가느라고 갔더니 저 뚫사다니면서 울어요. 그래서 간식 좀 꽃 보여드리려는 동영상이 도중에 문자 들어오니까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저 이어붙이는 것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그때 문자가 오는 거야.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할 수 없이 영상 두 개 이어붙이는 거 할 수 없이 해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천일홍 천일홍 내가 안 봐줘도 잘 예쁘게 피었구나 너네. 내가 요즘에 바빠서 뭐 안 봐줬는데도 야, 이렇게 뒤에 숨어서 많이 예쁘게 폈네. 어휴, 그래, 고맙다, 꽃들아. 저쪽에 또, 이게 뭐지? 곽꽃, 실피기, 배추국화라고도 하죠. 피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도 봐야 되니까. 우리 돌빼나라 우리 남편 이사 올 때 이게 파놓은 글씨인데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꽃들아 어디 보자. 내가 돌빼 보느라고 너네 꽃을 안 봐줬지. 돌빼 일은 끝난 거 아니지만 오늘 내가 잠시 시간이 있단다. 와, 드디어 이제 제철 만난 곽꽃. 우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곽꽃인데 이제 며칠 전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사진도 한번 못 찍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꽃 구경합니다. 그 곽꽃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편 애기처럼 이 곽꽃 노래 부르기도 좋아하고 심어서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곽꽃을 이거 본인이 여기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옆에 가서 얻어다가 우리 남편이 심어놓은 곽꽃. 근데 정말 예쁘긴 예뻐요. 봐. 이 돌뼈 요목 그 가해로 심어놓은 이 곽꽃. 이 봉우리. 예쁘다. 그래 예쁘다. 너네 예쁘다. 며칠 있으면 또 산돌빼 잎도 따야 돼서 다시 또 바빠지는데 이제 열매 다 따고 나면 또 산돌빼 잎도 따야 돼서 바쁘고 돌빼 박사 매일 돌빼하고 가을까지도 바쁠 것 같네요. 얘네는 우리 백일홍인데 수세미 몇 개가 났길래 그냥 어리게 있겠지 하고 놔뒀더니 수세미 넝쿨이 이 백일홍에 올라 붙었는데 저 나름대로 예쁜가 싶어서 안 치우고 또 시간도 없어서 놔뒀더니 백일홍을 접수했어요. 접수. 우리 남편이 심어놓은 곽꽃. 곽꽃이 한창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어떻게 잡복 같은 색만 있니? 근데 예쁘다. 와, 이거 봐줘야 예쁘지 너네가, 그지? 도배 박사가 바빠서 못 봐줬더니 어느새 이렇게 많이 폈니? 나 좀 봐주라고 난리 났어요. 예쁘다. 혼자 보기 아깝다. 혼자 보기 아깝다. 아이고 예쁘다. 곽꽃 가을의 대명사 같기도 해요. 곽꽃 배치국화 또 곽꽃이라고 하는데 가을의 대명사. 가을이 시작되긴 시작되긴 확실하네요. 곽꽃 노래 예쁘다. 우리 동네 여기 형님들이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우리 꽃밭 제일 예쁘대요. 우리 꽃밭 제일 예쁘대요. 오늘도 우리 유친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저희 꽃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배 박사 물러가요.